요한이 누굽니까? 세례자요.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뒤에 또 나오죠? 누구예요? 안드레아와 사도 요한. 안드레아 요한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을 세례자 요한이 눈여겨본 것이죠. 그러면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우리가 미사 때 아뉴스데이 하죠. 영성체 전형이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말을 사제가 성체를 들고 영성체 때만 하죠. 그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체 안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공간 복음에는 이 용어가 안 나오고 주로 이제 요한 복음하고 요한계문은 묵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했을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뭘 생각했겠어요? 유대인들 같으면 오늘 들은 복음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5절 42절인데 이 장에는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 혹은 해방절 가을절이 되어서 남자면 뭐요? 13세 이상이면 성지를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점점 가까우는데 즉시 유대인들은 유월절 해방절의 어린 양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해방절의 어린 양은 누굽니까? 뭘 말합니까?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고 모세의 인도로 탈출하죠. 탈출하는데 하느님께서 당신의 그 권능이랄까 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파라오로 하여 고집을 부리게 해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죠. 마지막 재앙이 뭐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장자. 이집트 가정의 맏아들을 죽이고 또 맏배, 동물의 맏배를 죽이는데 이집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섞여서 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뭐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디에? 문설주가 한 거예요. 기둥이. 기둥은 몇 개요? 두 개죠. 문설주와 문상인방 위에 피를 이렇게 세 군데 발라놓으면 징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피가 발리는 것은 누구지? 이스라엘 집이니까 그 피를 보고서 건너서 지나가요. 패소. 히브리어는 마샤. 에샤. 그게 이제 마스카. 뭐 때문에 산 거예요? 그 집은? 피 때문에 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지만 뉴 테스트먼트 신약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표하고 암시하고 약속하는 구약에서 예표되고 암시되고 약속된 것은 신약에서 반드시 완성되고 성취되고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희생 제물에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 인류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근세에서 해방되듯이 바로 이스라엘 선민들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집트 노예 생활, 파라오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 호칭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백발백중 그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해방될 때 그 징벌의 천사가 어린 양을 그 죽여서 문설주와 문상인방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았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신 그 인류를 구속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자신에게 찾아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달라고 겸손하게 찾아온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제가 당신한테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야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비둘기 형상으로 형상을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성령과 아버지 하느님이 어떻게요? 이분이 천주 성자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해. 그래서 율법에도 법정에서 두 사람이 증인이 있으면 그 증인은 증은 진실한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삼일체 신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세요. 요한이 감리에서 검역 생활을 하면서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를 또 잡아먹고 또 뭐죠? 꿀벌에서 나오는 그 역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검역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막 선포했을 때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어떤 센세이션? 구약의 예언자가 말라키 예언자인데 말라키 예언자 때부터 세례자 요한 때까지 430년 동안 한 사람의 예언자도 없을 거예요. 예언자는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위탁받아가 그대로 가감없이 그 장소에서 그 사람들한테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인데 하느님의 말씀이 계시가 하나도 없다가 430년 만에 광야에서 구약과 신약의 교량 역할을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마음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예언자가 나타났으니까 너무나 충격이에요. 그래서 바리사이파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도 소문을 듣고 세례자 요한한테 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해결하는 것이고 어떻게 세례를 받아야 되고 다 나온 거예요.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이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에 약속된 메시아인 줄 모른다 하면서 추종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그 중에 두 사람 사도 요한과 사도 안드레아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지 자기 제자들을 저분이 진짜 구세주니까 가라 따라가라 이런 분이 있겠어요? 세상은 없어요. 본당의 신부도 지 사람만 해요. 네? 얼마나 어디에서만 본당 신부님과 조폭 두목을 빌려 지 밑에 사람을 코드가 만들 거리고 다니고 그죠? 네. 자기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가지려고 하지 자기보다 큰 사람 그렇게 몇백 년을 기다려왔던 그 구세주가 구세주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저분이 하느님의 어린 양,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시니 저분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자기 이제 성소의 한계가 그 한계의 시점이 왔다. 나는 내 역할을 다 했다. 그죠? 그 다음에서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인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제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같이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했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거기까지.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길을 걷고 있는데 누가 자꾸 따라와. 예, 신경 써요. 그죠? 도승생이냐 강도냐 신경 쓰여. 예수님 신경 써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사람의 끝이 아니고 속을 깨뜨려보죠.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전지함을 가지시니까 저들이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표현이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요. 그 다음에 그들이 따라온 것을 보시고 돌아서시고 보시고 말씀을 듣네.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찾습니까? 이건 2000년 전의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뭘 찾습니까, 회장님? 예수님한테. 올 미사에 올 때, 또 집에서 기도할 때,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감실 앞에서 앉아서 주님하고 물으면 주님이 뭐 때문에 왔니? 무엇을 찾고 있니? 영어로 하면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seek? 뭘 찾니? 저 아픈데요. 눈이 어제부터 아파요. 저 일주일 때 독감 걸렸는데 좀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새끼가 더럽게 공부를 하네. 속썩이다. 지금 또 어디 나가 있어? 그러면 요새 장사가 안 돼요. 그런 거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은 너는 어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죽기 전까지 이야기할 것 같아. 그럼 내가 박수무당이란 말이냐? 도깨비 방망이 된 신이란 말이냐? 어떤 어머니가 딸이 하나 있는데 말 더럽게 안 그래서 공부도 더럽게 안 하고 그래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집에 누굴 닮아서 이 딸이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좀 알아맞혀서 그래서 여기 미리 막대기를 이렇게 꼽아가 누굴 닮아 이렇게 탁 하니까 외국 사람 이름이 나와. 저희 집에는 외국 사람이 없는데요. 아무도 외국 사람 결혼한 사람이 없는데요. 다시 한번 누굴 닮아 딱 외국 사람 나왔어. 외국 사람 이름이 J-I-M-M-Y 짐 근데 짐을 읽으면 안 되고 G-M-U 니를 닮아서 그래. 유명한 이야기. 그런 그 인간적인 현세적인 삶 속에서의 아쉬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 대다수가. 그러나 주님을 그렇게 불러서 때로는 그 기도가 이 세상에서 한순간에 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천주교 교리문답 상위 천주교 1번이 뭐예요? 사람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천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태어났느냐? 맞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궁극적인 목적이 내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신 천주. 천주는 하늘의 주님이니까 하늘은 땅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온 우주를 다 포함하는 주님이신. 이 주님을 알아서 공경하고 그 다음에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길이 뭐예요? 주님을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느님이 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제하고는 우리가 똑같은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아버지께 가는 거, 아버지와 일치하는 거, 아버지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고 그게 구원이에요. 궁극적인 구원인데 그 길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는 진리의 길도요, 생명의 길도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당신과의 만남 속에서 당신께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What do you want? 네가 나한테 뭘 원하느냐? 너는 나한테 뭘 찾고 있냐? What are you looking for? 했을 때, 당신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초자연적인 사랑과 은총의 신비, 그죠?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더 알고 사랑할 수 있는지, 하느님 뜻에 따라 살아서 영생을 얻고 복락을 얻는 길이 뭔지, 그런 걸 찾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잠깐 지나가는데 육신 때문에 필요한 것만 찾고 있어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도 안 찾고 있어요. 그죠?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 오늘도 미사는 왜 나왔어요? 이거 빠지면 고배 순서를 봐야지.
내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 아니 이것도 주일날 미사 한번 빠지면 일주일 내내 재수 없습니다. 길 가다가 똥을 밟지나 보통이나 불행이나 우환이 있지나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것도 주님과 일찍적인 관계가 아니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느냐에 대해서 제가 방금 이야기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똥문서답을 합니다. 랍비, 랍비라는 것은 율법 학교에서 율법 정규 과정 코스를 마친 사람한테 붙이는 존칭이거든요. 선생님 그런 뜻인데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동문서답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신의 이 질문에 대해서 노상에서 짧게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저희 스승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 약속 메시아가 누군지를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혹시 당신이 그런 분이 아니신지 당신과 함께 지내면서 친교를 나누면서 당신과 함께 식사도 하고 당신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씀도 듣고 가르침도 들으면서 당신의 마음과 사상과 정신과 가치관과 운명 속에서 우리들이 기다렸던 그 구원자이신 그런 분인지를 더 알고 싶습니다. 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보화와 무한한 풍요로운 생명을, 은총을 우리도 좀 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당신을 더 잘 지성으로 알고 또 암만큼 의지로 사랑할 수 있겠는지 어떻게 하면 당신을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가 담긴 것이 바로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런 뜻이죠. Where are you staying? 누구 집에 묵고 있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란 말이다. 랍비는 번역한 스승님.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다른 거예요.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히랍으로 번역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오하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제가 조금 적어왔는데 와서 보아라, 와서 보아라. 엘케스테카이 옵세스테 Come and see지만 여기에 우리 여기에 미사 영문 번역에 Come and you will see. 예, 앞에 그는 현재고 뒤에 그 미래예요. 시제가 두 동사의 시제가 좀 달라요. 앞에 우선 와스로 번역된 엘케스테 come 이 원형은 에르코마이 현재 명령형입니다. 히라어에서 명령법은 명령이나 금지말을 나타내지 않고 요청을 나타내거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요청을 나타내거나 명령인 동시에 허락 혹은 찬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에게 엘케스테 come 하고 하신 것은 명령인 동시에 그들의 요청에 대한 수단, 허락.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당신을 찾는 이들을 피해서 숨지 않으시고 당신에게로 오는 이들을 거절하지도 않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고도라는 거예요. 지금 와라. 지금 now in here. 예, 히럽죠. 뭐 라틴어 he can do. 지금 와라. 이게 이런 뜻으로 현재 명령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아라로 번역된 obsessed she. 이건 호라오의 미래형인데 히라오에서 미래 시제는 미래에 있어서의 계속적인 동작.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요. 그리고 호라오가 단순히 이렇게 본다는 뜻이 아니고 익스피어를 경험하는 또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지각하다, 버시 이런 뜻으로도 쓰인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아라 할 때 이 대답이 가지고 있는 뜻은 진짜로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당신 안에 있는 영적 생명과 위대한 권능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음을 아시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즉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사람이 경험하게 될 그 풍성한 영적 축복을 all around, you will see, and you will see 이런 단어에 함축해가지고 담아가지고 전달하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두 사람은 즉시 그분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묵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묵었다. 가이파르 아우트 에메이나 and abode with him and spend with him 이런 뜻입니다. 이 전치사 바라는 몸 앞에서는 아가 없어서 바라 여기처럼 아웃도라는 그죠? 그분과 함께 역격을 지배하게 되면 공간적인 접근성을 나타내서 곁에 영원한 by 가까이 near 또 함께 with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집에서 예수님하고 충분한 소통을 했다는 거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음식도 드셨지만 충분히 묻고 대답하고 그들이 알고 싶은 건 다 끌어냈다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 머무르고 계셨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안드레아와 요한이 추구한 것은 화려한 궁궐에서 연애도 아니고 그런 속된 것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계신 곳이 보잘것없어 상관없고 누추한 것도 상관없고 오로지 그들이 관심사는 거죠. 주님 그 메시아 구원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신들이 그동안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바로 그분인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스테이도 하고 또 함께 스펜드 데이 같은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낸 사람만이 이 안드레아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부나 화려함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추구하시는 그분과 함께 머물 수 없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여야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분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가까이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오라 하나님은 현재인데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왔어 보라 you will see 이 미래예요. 미래 예수님이 고기 잡는 어부를 어부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나는 어부로 만들겠다. 어떻게? Follow me. 그죠? 그 다음 뭐예요? And you and I will make you fish. The fish of men. 사람 나는 어부로 만들겠다. 부르는 건 현재인데 사람 나는 어부로 만드는 건 뭐예요? 미래죠. 그럼 이 현재와 미래 사이 시간이 뭐예요? 교육 시간, 가르치는 시간. 그게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육이에요. 우리 몇 년 되었어요? 신학교 교육이 몇 년이에요? 10년. 6년에서 7년. 소신학교 빼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6년에서 7년. 그 다음에 군대까지 합치면 10년 넘어서 신부가 돼요. 그 다음에 수도자들도 반지 끼잖아요. 종신서약의 반지도 지음기, 청음기, 수령기, 유기성기 다 합치면 10년. 10년 만에. 그러나 적어도 이 제자들은 몇 년 만에 복음의 사도가 됐어요. 성령 강림으로 성령을 받아서 말도 못하던 그 사람들이 그죠? 불의 모양의 성령을 받고 그새 바람과 더불어오는 그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이 역사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으니 이분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마음방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몇 년 함께 한 거야? 3년. 맞죠? 3년 공생활. 사도 바울 같은 이도 다마스쿠스로 그리스도를 박해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일어나죠, 그죠? 말 타고 말에서 떨어져서 사오라 사오라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는 눈봉사가 됩니다.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래서 3일 동안 영적 어둠 암야로 지내다가 하나니아스한테 가서 치유를 받고 그가 3년 동안 사막에서 생활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가 이방인의 스승으로 3년의 교육까지는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의 대가인 가말리엘 선생 수하 밑에서 아주 총명했던 제자였는데 그가 배워왔던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에 약속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지내온 기간이 몇 년? 3년. 그래서 개신교에서 목사님 안수할 때 적어도 3년을 교회가 막 찍어내요. 우리는 3년에 두 배를 해도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래서 3년을 배워야 돼. 우리가 주님 구원사업이 계승되는 승사적인 인간이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려면 내가 세례받아 견진받았다. 신구약 성경을 두고 적어도 3년은 공부하고 나와서 봉사해야 돼. 그렇게 가르침이 이렇게 굳건하게 바탕이 안 돼 있으면 바람 불고 고통하고 시련하고 이러면 다 십자가 팽개치고 토끼거리고 좀 잘 되면 지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니까 지가 다 뒤집어 쓰고 차죠. 그래서 이 교육기관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죠? 현재는 불의심이지만 앞으로 보게 되고 앞으로 사랑하는 어부가 되는 것은 되기까지는 교육과 수련과 양성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묵으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잠도 자고 이렇게 친교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은 아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이분이 하느님의 아들 확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체험들이 너무나 자신의 삶의 모든 것, 삶의 궁극적인 목적까지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걸 이 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그래서 때는 오후 4시. 시간까지도 명시해요. 이거는 진행 사건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성이 있는 사건이다. 내 운명을 바꿔놓았다. 이 복음사가 바로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그러니까 너무나 체험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말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러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예수님이 눈여겨보세요. 개신교에서는 안드레아를 베드로의 형이라고 번역해요. 우리는 동생이라고 형이든 동생이든 나중에 물어보면 되는 게 뭐죠? 그런데 어쨌든 안드레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체험하고 난 뒤에 너무나 좋아가 이렇게 메시아를 만나 설명을 했지. 근데 뭐 자기 손에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세례자 요한의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보라 천지여 저분을 따라가라 하듯이 자기가 잘 구원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도 남의 이야기 들어서가 아니죠. 직접 주님을 맞닥뜨리고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형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42절 뭐요?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과 직접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회장님 여기 계시고 다 했지만 누구 예비자를 만나든 냉담자를 만나든 그 타종파 신자를 만나든 이렇게 해가 자기 손에서 끝내지 말고 신부를 만나게 해줘요. 직접 이야기하게. 그죠? 그래야 해결이 난다. 그런데 시몬을 깨뜨려 보십니다. 이건 영적인 신적인 통찰력을 직관력을 그 자리에서 가졌다는 의미보다도 하느님이시니까 영원으로부터 이 베드로 이 반석이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다혈질이고 성질이 급하고 덤벙덤벙 되는 인간이 있지만 또 주님을 닭이 울기 전에 배반할 거고 그죠? 다른 사람 다 배반해서 나는 죽어도 배반을 한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또 무리를 걷다가 풍랑이니까 물에 빠지면서 SOS 청하고 이런 성품의 소유자 다 알고 있지만 주님은 그의 인격을 보시고 부족한 것을 메꾸시고 또 그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세 번의 배반에 대한 세 번의 사랑 고백 예수님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주님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자기는 주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도 없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 피에 베드로 대성당이 쓰고 가톨릭교회가 쓸 거라는 영원부터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하는 이 구절 속에 이런 것들이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름을 줘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 케파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또 시몬이 베드로 케파가 되고 주님과 주님 안에 새로운 관계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 복음은 다 끝나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제가 할 말이 되는데 요거 우리 예? 우리 요한 형제님 저 좀 잘 비춰보세요. 네, 이쪽으로는 이거를 한번 돌려가서 한번 보라고. 제가 하나 이거는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번 주일날 전번 주일날 요걸 가까이 보고 어? 나중에 예, 요거를 지난주에 그 유타주의 소울레이크의 한인 공동체 피정해주러 갔다가 14일날이죠? 14일날 소울레이크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헌처빌이라는 트라피스 헌처빌이라는 곳에 있는 트라피스 봉쇄수도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봉쇄 수도원이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안에. 그런데, 또 신부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기도 시간이라, 그분들은 기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군도 성인이 만든 군도 수도원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시토의 대리안이거든요. 시토의 계열의 업률 수도원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녁에 8시 반에 자면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시간경 여러분 성당에 들어가면 그냥 장개틀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수도는 장개틀이 예? 양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수도자가 양쪽에서 개음 노래로 성물도 시대라. 그래서 하루에 그런 기도 시간 7분이었어요. 그 기도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찾아갔을 때 기도 시간을 만나지는 못하고 왔는데 그곳에서 그 옆에 보니까 무덤에 29분이 돌아가신다. 십자가가 하얀 십자 29분이 돌아가시고 뭐 다 밖에는 눈이 많이 왔고 추웠어요. 지금 6분의 신부님과 2분의 수사님이 사시는데 평균 연령이 80세거든. 그래서 언제 다 돌아가실지 그러면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지경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농장 양도 많이 키우고 뭐 농사도 많이 짓고 하는데 그 외부하고 차단됐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고립되어 살 수 없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은 외부와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도 봐오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하는 분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당에 들어갔는데 입구에 이게 놓여져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자비신 신심을 전파하고 있는 단체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나누어지고 있는데 파우스나 승려의 일기 엔트리 83번에 있는 내용. 파우스나 승려가 그 일기에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12번을 언급하고 있어요. 파우스나 승려는 어떤 분입니까? 저는 여기 성지를 파우스나 승려가 살았던 수도원 크라코프 교구 폴란드의 수도원을 두 번이나 방문했는데 오후 3시가 되면 금요일이 뭐요? 성금요일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날이잖아요. 죽으신 시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한 그 시간이 인류에 대한, 인류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근세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몸소 재단이 되고, 재관이 되고, 희생을 바친 시간인데, 그 인류에 대한 용서와 자비가, 용서와 자비 표준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 3시에 종을 치죠. 종을 땡땡 치니까 성물방에 있는 수도자들 다 문 클로즈. 그리고 자비심 성아 알죠? 이 집엔 없네. 네? 이 성아의 교황님 요한바울 2세 교황님이 무릎 꿇고 있는데 이 성아 앞에 모여서 무릎 꿇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형태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그 기도를 받지. 요한바오르 2세 교황님께서 같은 폴란드 분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 사제 계시를 인정한 게 아니고, 그 자비심, 그 메시지, 진심 메시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심각한 것들이 많다. 신구약 성경이, 그래서 창세기에서 묵시록까지 공적되시죠. 그걸 우리들이 잘 살면 이런 프라이빗 레벨레이션이 없어요. 잘못 살기 때문에 보완해지고 보충해지고 또 영적으로 자극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우스나 승려가 언제 승려예요? 언제? 1905년에 태어나서 1938년에 죽은 예수님 나이만큼 33살 살다가 33년을 짧게 살다 갔어요. 요한바오르 2세 교황님께서 2000년도 4월 30일 날 이 파우스나 승려를 시승했어요. 성인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메시지 중에 내가 이거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 카페에 글을 올려놨는데 이런 것입니다. 뭐 요약하면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차례 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막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파우스나 승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결코 멀지 않다. 멀지 않다. 이 여러분의 자녀들은 살아서 주님을 볼 것이고 저도 살아서 90만 넘기면 살아서 주님을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근데 주님이 오시면 심판받으러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님은 심판받으러 오시면 뭘 따지겠어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법대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유스티시아, 정의대로 잘못한 건 벌 주고 잘한 건 사고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가 몇 명? 그래서 이 20세기 성녀 파우스나를 통해서 충분히 이 자비의 메시지를 알아듣고 당신 앞에서 회개하고 정화하고 정리해서 재림하시는 주님 그분이 오실 때 부끄럼 없이 뜨뜻하게 그리고 알렐루야 하면서 설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요 그림만 잠깐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다 써있어요. 세상이 나의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선포하여라. 세상이 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해라. 심판관으로 오기 전에 먼저 나는 자비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하늘의 모든 빛은 사라지고 크나큰 암흑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그런 후에 하늘에는 십자가의 표지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구세주의 못 박힌 손과 발의 상처로부터 거대한 빛이 나타나서 세상을 얼마 동안 밝혀줄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에게는 벌을 내리기 위한 영혼의 시간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자비의 시간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강요할 때만 벌을 내린다. 내 자비의 불꽃이 나를 불사르고 있다. 마치 내 자비를 영혼들에게 쏟아붓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기분이다. 나의 모든 상처에서, 특히 내 가슴에서 사랑의 물결이 흘러나오고 있다. 죄인들이 두려움 없이 내게로 오기를 바란다. 중재인일지라도 내 자비를 누릴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들이 나의 자비에 몸을 숨기는 것을 기뻐한다. 나는 그들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나는 그들을 위해 피를 흘렸다.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일을 나는 도무지 벌할 수가 없다. 내 자비의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이것 잘 들으세요. 내 자비의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정의 앞에 나왔어야 합니다. 이 세상과 수도원에서 남김없이 나를 사랑하는 영혼들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아버지의 눈길이 기꺼이 그들 위해 머물 것이다. 그들은 정의의 뚝을 쌓고 자비의 숨을 활짝 열어젖히는 영혼들이다. 이런 영혼들의 사랑이 아직도 세상을 지켜. 제가 저도 자비신 기도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한데, 그 트라비스도원 성당에 이걸 가져가러 이만큼 수도자들이, 내일 모레 죽는 80 넘은 수도자들이 이 신심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단절되어 고립되어서 영적으로 오로지 기도만 하고 침묵 중에서 기도하고 영적인 독서하고 묵상하고 또 일하고, 이게 트라비스도자였어요. 그분들이 이 자비신 신심을 살고 있다는 것. 미국의 자비신 신심을 전파하는 단체가 캘리포니아입니다. 이 사람들이 메시지만 읽어가지고는 감이 안 되니까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메시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걸 이렇게 뚜껑종이로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트라비스도원 가서 그 수도자들을, 그 신부님을 못 만나 뵀지만 저한테는 이게 너무나 보험을 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말씀이 성경에도 그대로 나온다. 여기도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그 무렵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그 무렵 한날이 지난 뒤에 곧바로, 한날이 그 정하의 시기라. 지난 뒤 곧바로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하늘에 사람의 아들의 표징이 나타났다.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가슴을 치면서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펼치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테인데 그들은 그가 선택한 이들을 하늘 이 끝까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마태복음 24장 36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당시 신성을 가졌는데. 그때 그 시간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힘쓰러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어있어. 하나는 데려가 하나는 버릴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너희 주인이신 너희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릅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 80명의 수도자들은 이 메시지를 살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 우리들은 이 메시지를 주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봐도 10명도 클릭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안 해. 노아 홍수 때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노아만이 주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것 받아가지고, 예? 방주를 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나가 저 새끼 또라이를 했어요. 저 미친놈 다 죽었어요. 너와 그 가족들만 살았어요. 똑같은 일이 지금 있다고. 우리 관심사는 내 자식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사람만 시집 장가고 이 세상 영영세세 천만에 우리 애들한테는 그런 세상이 없어. 거기까지요. 그럼 우리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세요. 아까 설명했죠? 그분이 재림하기 전에 before this happens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repent 회개하고 and accept God's mercy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여 이런 거예요. 봤죠? 그림?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십자가가 나타나 큰 십자가 전 인류가 다 보는 십자가 그 다음에 주님 못 박힌 오른쪽 왼손 또 무릎에 발 여기 그리고 여기서 빛이 그때는 too late 바로 주님의 오심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성금요일날부터 자비신 신심책 있잖아요. 성금요일날부터 검토해가지고 부활 때 죽일 거죠. 그래서 토요일까지 부활 2주가 자비주일이죠. 그때 구일기도 바치는 거잖아요. 그때 고백성사를 보고 은총지에서 그 다음에 구일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애들과 자선행위를 실천해요. 그리고 난 뒤에 부활 제2주일이 자비주일이라고 그러죠. 성체를 영하면 무슨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우리가 세례받았을 때 영혼의 순결함을 거룩함을 회복해 주는 것이죠. 유아 세례받았을 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깨끗했을까요? 그죠? 그리고 나이 들어 세례받았을 때 원죄, 본죄, 죄의 결과, 잔벌까지 다 사함받고 너무나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영혼 그 다음에 우리 또 때묻어졌잖아요. 이 더러워졌는데 세례 때의 그 은총의 지위를 회복시킨 이건 너무나 큰 선물이야. 그죠?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자비주의를 지키면서 구일기를 하면서 그 은혜를 얻을 것이고 또 자비신기도 묵지기도 하면서 그죠?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 입을 것이야.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이 재림 앞에 오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주는 사건이 아니라 주님과 일치하고 만나고 천상 영복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당에 백날 나오고 뭐 하면 뭐합니까? 무엇을 찾느냐? 랍비 어디 묻고 계십니까? 와서 구하라.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